우리나라는 문어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우,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영화에서 네. 상을 받지를 않나. 그러니까 빌보드 1위를 하지를 않나. 네. 넷플릭스 1위를 하지를 않나. 미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쳤어요. 이 지금 이조그만 나라에서 뭘 그렇게 잘하는 게 많고 1등이 많은지. 제 생각에는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아,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더 그런 걸로 미친 듯이 막 만드는 표출을 하는 거야. 이 뭐랄까 장인 정신과 이 집착증이 이 경쟁심이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이번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나면 아마 취미 하시는 기타 치시는 분들 실력 확 올라갈 걸요. 방구석에서 다시 기타 이제 문화, 세상 밖으로 문화 강국이 되는 거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겠군요. 그렇죠. 괴물들이 맞아요. 지금 넷플릭스 에서 뭐 상위권에는 늘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 1위를 실제로 한 거는 최초죠.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 스퀴드 그렇죠, 게임이 스퀴드 게임. 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는 대단한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진짜 완전 가장 요즘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만나면 맞아요. 다들 오징어 게임 봤어, 오징어 게임 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본 사람이 없죠. 거의.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 저희도 아까 얘기해 보니까 건우만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스포를 할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원래 그런 데스 게임류의 주제를 되게 흥미롭게 잘 봤었던 네, 원래 그런 헝거 게임 같은 거. 전 헝거 게임은 안 봤어요. 헝거 게임 안 보고 저는 도박묵시로 카이지 네, 신이 말하는 대로 배틀로얄 그런 전통적인 약간 일본류의 그런 일본류를 네, 좋아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데스매치라는 게 일본에서는 좀 흔한 소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뭐 만화도 없었을 뿐더러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TV 플랫폼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특수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살인에 대한 그걸 대놓고 하는 맞아요. 그런 류를 사실 드라마로 보기는 그쵸. 힘들었죠. 청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 컨텐츠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의 제약을 없애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TV 플랫폼 속에서 되게 참고 참았던 그런 연출의 연출 욕구들이 이번에 그 오리지널 시리즈들 통해서 최근에 DP도 그랬고 특수한 주제에 확실한 연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대신에 약간 이렇게 잔인하거나 아니면 조금 선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이긴 하죠. 그렇죠. 피가 많이 튀기고 그렇죠. 킹덤에서도 그랬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허락된 것들이죠.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맞아요. 물론 조금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고어한 거 못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힘들 수 있는 장면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색감이랑 막 어우러져가지고 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맞아요. 않나 싶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물론 호불호가 되게 많이 있고 또 지금 기존에 뭐 데스 매치 형식의 그런 작품들을 짬뽕해 놓은 거다 뭐 이런 혹평들도 있긴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뭐냐 무한도전 카피한 거라고 무한도전에 다 있던데 다 있던데 깜짝 놀랐어. 너무 웃겨요. 그 무한도전 짤이랑 비교하는 거 너무 똑같아. 웃겨. 오징어 게임이 왜 있어 무한도전에. 요 홀짝도 있고 그 줄다리기도 있고 네, 줄다리기에 사람이 떨어진다고 너무 웃겨요 진짜. 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어쨌든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라도 한번 볼 가치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국뽕을 과하게 뭐 이렇게 들이키는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은데 음흠.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 정도는 얼마든지 뭐 자국민으로서 가져도 되는 자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보신 분들 뭐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재밌는 그런 많죠? 네,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르크의 옐로우 OMC CR 모델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에러믹스의 썬픽업이 장착된 모델로 예전에 비슷한 모델들은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냥 뭐 이미 사운드 어떤지 안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기타죠. 맞아요. 자, 옐로우 시리즈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할 옐로우 OMC CR 말고 가장 비슷한 모델이 이제 OMC SR이죠. SR은 시티카스 플러스 탑이고 오늘은 웨스턴 레드 시더 탑입니다. 가격은 할인가 기준 이게 249만 9천 원. 그리고 이
SR이 254만 9천 원. 스프루스가 아주 약간 비싸네요. 5만 원 더 비쌉니다. 그때 스쿼드로 저희가 돌려봤는데 올해 4월에 했거든요. 여기 76.5 아주 높은 점수를 잘 나왔네. 지금 뭐 명음 씨가 사실 그때 가성비를 좀 짜게 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명음 씨가 가성비 요즘 같은 텐션으로 줬으면은 평균 77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명음 씨는 여전히 좋구나. 저는 요행 황해. 이거는 끝까지 들고 왔어. 끝까지. 옐로우는 사랑이다 이래서 사랑해서 요행 황해.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GC. 이거는 OM 바디 아니고 이제 그랜드 오디터리움 바디에서 GCCR 모델이 있었어요. 오늘은 OMCCR이고 GCCR이죠. 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왜요? 오늘은 얘가 그러면 뭘로 이름을 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옐로우고 시더니까 요행 황씨. 요행 황씨. 그러게요. 뭐 그럴 수 있지. 저도 되게 고민 중이에요. 뭘로 할지. 근데 이것도 요건 보면 아예 다른 걸로 했어요. 이게 이것도 5월에 저희가 스쿼드로 새로 해본 건데 이때 78점. 확실히 좀 점수가 잘 나오죠. 후르크는 밤하늘의 별, 저는 우아미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똑같은 거 OMCCR인데 이거랑 다른 딥바디를 했었어요. 이거는 111mm, 오늘은 98mm인데 네, 오늘은 이렇게 얇아요. 네, 네. 이게 명음 씨는 약속을 지키는 브랜드, 저는 요행 황하 이렇게 해서 황하처럼 딥하다 이렇게 해서 요행 황하. 이것도 9.0 9.0 높은 점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SR GCSR 모델이 그랜드 오디터리움의 시티카 스프루스였으니까 이게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네, 가장 대표격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음 씨는 은하수 사운드, 저는 스키장 재설기. 아. 9.0, 9.5 아주 이런 거 좋아하지. 아, 그렇지. 9.5 네. 나왔지. 그렇죠. 그다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 완전 좋아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플러스가 있을 때, 2018년도에 옐로우 플러스 GCSR 이거에다 플러스 모델이에요. 이건 9.0, 9.0 그냥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명음 씨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다. 저는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요행 황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됐었죠. 맞아, 요행 황가. 네, 그리고 옐로우 GCCR 이거 저거 스쿼드로 돌려보기 전에 이거는 비욘드 스타즈 배음 횡령제 9.0, 9.0 요렇게가 지금까지 옐로우 총 복습입니다. 자, 오늘 OMCCR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뭐 예상 점수 저는 75에서 78 사이 봅니다. 잘 생각했다고 그래요. 비슷할 네.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거 이 미리수가 넥이 좀 다르잖아요. 43이잖아요. 요건 그렇죠. 4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44.5나 45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최근에 썼던 거 저기 OMCSR 같은 경우에는 43이었고요. 그리고 그 5월에 했었던 건 또 45였고 이게 스펙이 45만 있는 건 아니고 44.45, 43, 45 이렇게 그러니까. 섞여 나옵니다. 이번 거는 43입니다. 네, 요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주감 오래 쓰다 보면은 여기 그 이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되게 맞아요. 오래 이 그 감각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43 스트로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립감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49만 9천 원. 메이드 인 체코입니다. 기타 잘 만드는 나라 체코. 체코. 네, 후르크와 로자우드만으로도 충분히 검증돼요. 아, 그럼요. 네. 자, 아, 놀러 가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가서 가보고 싶어요. 자이자이자이 체크 만나고 싶고 자이자이 네. 네. 후르크도 만나고 싶고. 자, 전장 102.5cm, 무게는 2.11kg, 두께 98mm, 구프레트 히트를 76mm, 쉐입은 OMC입니다. OM 바디에 커더웨이 들어가 있고요. 웨스턴 레드 시더 AAA 그레이드, 축구판의 인디언 로즈우드 AA 그레이드 CR이죠.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V4입니다. 자,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그것도 510 실버 파티나 21대 1 기업이고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에 43mm,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 확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50mm, LR백스 앤썸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다 봤어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E 한번 가볼게요. 예상하는 사운드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진짜 좋지. 잘 만들어. 진짜 잘 만들잖니. 이거 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네.
시던데도 하이도 지금 굉장히 샤랄라하고 맞아요. 밸런스 진짜 좋습니다. 이게 하이를 확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뭐랄까 들려있다의 느낌이지 확 들려있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죠? 이 별가루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좀 기분 좋게 조금은 알갱이가 큰 하이가 맞아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네, 우리가 약간 그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좀 으깬 좀 이렇게 맞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 하이가 잘 살아있는 느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더 스프루스 이미지 차이는 아니고 아 맞아 시프루스 뭔 느낌인지 알잖아. 알겠죠. 옹가옹가죠. 시프루스 느낌이 좀 있지 않은가. 코빅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시프루스. 네, 해봅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좀 더 쳐줘요. 네? 네. 스트로크 좀 더 쳐줘. 네, 좀 더 쳐. 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하면 진짜 좋겠다. 너무 적절해 사운드가. 근데 이거 스트로크 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진짜 예전에 딥바디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이게 울림이 이렇게 좀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 로우가 좀 컷돼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로우가 깔끔한 느낌. 그래서 로우가 부담스럽지가 네. 않아요. 그죠? 기타 한 대를 꽂고만다면 빅바디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상성 생각해보면 맞아. 그죠? 베이스가 부담스럽지 않다. 네. 아 스트로크 밸런스 진짜 좋다. 뭐. 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너무 훌륭합니다. 아, 그렇게 진짜 잘 만든다. 네. 제 생각에는 정말 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요 정도 가격대에 프루크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지금은 200에서 500 사이엔 최강자예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와 대단합니다. 200만 원대에 딱 이런 퀄리티는 진짜로 대적할 만한 브랜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야 참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200에서 500대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하이엔드 픽업을 달았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딱 그 가격대 거기야 LR맥스와의 궁합이 환상인 기타. 자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페지오보다는 스트럼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 물론 좋은데 스트로크 사운드가 훨씬 더 확대되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아요. 앰프 사운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것도 국내에서 달려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죠? 네. 자, E부터 가보겠습니다. 약간 더 이렇게 살짝 느낌이 살짝 들죠. 여기서 이제 그 시더의 느낌을 조금 화사하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미들 빼고 하이트 올리는 살짝 느낌으로 올리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히려 앰프 꽂으니까 시더가 살아나네요. 맞아요. 미드를 살짝 빼고 하이를 올리면 이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아요. 다시 재현되고 있죠. 밝은 시더. 신기해. 톤도 편하게 잡을 수 있고 이게 원래 사운드
좋네요. 스트럼스가 되게 좋다 진짜로. 되게 좋네요. 자 요렇게 아주 뭐 사운드를 그냥 네 핑거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앰프 사운드도 좋네. 네 앰프는 뭐 뭐가 더 좋다 할 거 없이 둘 다 잘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생톤에서는 전 스트링 좀 더 좋았고 네네. 이제 앰프를 꼽았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됩니다. 네네 맞아요. 그 시더 사운드가 그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프로스 같은 그런 느낌에서 앰프를 꽂았을 때 확실히 이제 시더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하이를 약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벌충이 네, 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까지 들어봤고요. 옐로우 OMC CR 역시 200만원대의 최강자 중에 하나. 여전히 명불허전이네요. 명업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저는 이거 뭐 컨닝 안 하려고 했는데 컨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저는 이건 C플러스. 왜냐면 딱 그 느낌이야. 그게 가장 정확하게 네 맞아요. 네. 네, C더 그래서 아 이거 나도 바꿔야 되겠다. 저 원래 스시 하려고 그랬거든요. 스프로스 같은 C더 근데 C프로스 하셨으니까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냥 다시 요행으로 가야 되겠다. 아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이 잘 살아있는 요행황고. 아하 네. 고음 이야 잘 피해갔네. 요행황고 방해를 많이 했는데 아 옆에서 자꾸 이상한 한자를 막 내뱉는 바람에 자 요행 황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6.5. 세부 항목은 묘하게 다른데 근데 결국에는 OMC SR하고 동점입니다. 76.5 아하. 아예 똑같아요. 네, 그때는 사운드가 31, 32, 지금은 30, 31. 아하. 그리고 다른 포인트에서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네, 바뀌어서 결국은 결론은 결국은 76.5. 네, 뭐로 가도 결국에는 70점대 중후반이더라. 맞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옐로우 OMC CR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 했던 거 스쿼드 리바이벌입니다. GC SR 모델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복습하면서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